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제는 make란 동사가, 자, make는 그동안 많이 등장했어요. 매정식일 때도 나왔고, 사형식일 때도 나왔고, 오형식일 때도 나왔고요. 오형식일 때 make a 어떤도 되고, make a 두도 되고. 그 중에서 여기서 등장한 거는 make a 어떤, make a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 a 동사원형인데 동사원형 아니라서 틀린 거. 동사원형. 그 다음에 call a, b하고 똑같은 a를 b로 부르다, a를 b로 만들다. 그래서 5형식 5-a까지. 5-a는 많이 안 했는데 make 가지고 5-a 만드는 건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오케이, Mark bore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여기 수여 동사라고 썼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수여 동사는 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사형식 만들 때 쓰는 거고, 얘는 지금 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왔고, 여기에 뭐가 온 거예요? To do가 온 거죠, to do. 그렇죠? 그래서 얘는 5형식의 세 번째, 몇 번째여서 첫 번째, 뭐하고 똑같은 구조? 그렇죠.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want와 같은 성격의 녀석을 고르라는 문제인 거죠. 됐습니까? 5형식 동사로서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녀석을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got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got. 그럼 Mark got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하면 무슨 뜻입니까? Mark가 그의 아들에게 많은 책을 읽으라고 뭐 했다? 시켰다. Get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시키다란 뜻이면 사역 동사겠네요.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get을 써서 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얘는 시키다란 뜻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to do가 와야 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이고요. Mark got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마크가 그의 아들에게 많은 책을 읽으라고 시켰답니다. 그 다음에 Mark told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는 당연히 되죠. Tell A to do. A 보고 뭐 하라고 말하다. 마크는 그의 아들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말했다. Expect A to do. 당연히 되죠. 그래서 expect를 넣으면 이번에는 마크는 그의 아들이 많은 책 읽을 거라고 뭐 했다? 기대했다. Expect A to do, get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얘가 답이죠. 됐습니까? 얘가 들어가면 얘의 형태는 to read는 안 되죠. Watch A to do to read는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read랑 reading. 이두 가지 형태가 돼야 되겠죠. to read가 올수 없는 형태죠. 얘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아들이 많은 책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advise A to do 하면 뭐예요? advise A to do. A 보고 뭐 하라고 뭐 했다? 충고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 문제, 아까 전에 몇번 문제랑 비교하느냐면, 8번 문제랑 비교할 수 있는 거죠. 8번 문제는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그는 나에게 뭐뭐하, 뭐 했다, 자리에는 지각동사랑 사역동사가 올수 있고, 이 중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인 녀석이 자리에 올수 없는 거죠. 얘 뭐기 때문에 투두가 왔기 때문에. 출제자 여기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1번. 칼질하기. How does the blanket feel? 그래서 그뭐 블랭킷이 뭐니까? 담요니까. 그렇죠. 그 담요 어떤 느낌이 드냐? It feels smooth.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t feels smooth. 뭐그 다음에 소프트도 물론 가능합니다. It feels soft. feels 대신에 뭐 써도 된다? is를 써도 되고 매정식 작문을 해라.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는 비 동사 뒤에 형용사하고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12번. 밑줄 친게잘안 보이네, 흔들려서. 여기 앵글인가요, 이거는? 앵글이고, great teacher고, some money고, interesting이고, 에밀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미출신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4과 다른 걸왜 물어보고 있느냐? 이것도 결국 이 과의 제목이 뭐예요? 문장의 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이거 따지란 얘기입니다. 미출신 부분이 무슨 어인지. 됐습니까? The customer made the clerk angry. 오케이. 이거 뭐 단어가 좀 고급스럽네요. 커스터머가 뭐고? 그렇죠. 고객이죠. 클러크는? 그렇죠. 점원이죠. 됐습니까? 커스터머. 소비자, 고객. 그다음에 클러크, 점원. 그러면 커스터머가 고객이고 클러크가 점원이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고객이 뭐 했다? 메이드 했죠? 누구를? 더 클러크를. So, Clark was angry. 그래서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무슨 어? 그렇죠. 목적격 보호인 거죠. 목적격 보호. 그럼 5다시 뭐다? 5다시 B죠. 그렇죠. 어떤 시 왔으니까 make A 어떤 이죠. 그래서 angry는 목적격 보호다. 밑줄을 너무 많이 쳐버렸네. 그 다음에 everyone thinks Mr. Kim a great teacher. So is a great teacher.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Mr. Kim이 a great teacher라고. 그러니까 김쌤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쌤은 뭐다? Great teacher다. 그래서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ABC 중에 A죠. Call AB하고 똑같은 거죠. Call AB면 A를 B라고 부르는 거고 Think AB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great teacher는 무슨 어? 목적격 뭐죠? 목보죠. 답은 3번이네요. My brother lent me some money, so I was some money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의 형이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그렇죠. whom과 what이 나온 거죠. 나에게 돈을 좀 빌려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고? 사형식이고 그렇다면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목적어 중에서도 사형식이니까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누구누구에게가 간접 목적어고요. 무엇무엇을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직목. 목보 목보 직목이죠 지금. 그 다음에 We found the sci-fi movie interesting. sci-fi movie가 뭐예요? 사이파이 무비가 뭐 사이언스 픽션 무비죠? 픽션이 뭐예요? 픽션? 그렇죠. 지어낸 이야기를 픽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이언스 픽션 무비가 뭐겠어요? 공상 과학 영화죠. We found the sci-fi movie interesting, so the sci-fi movie was interesting. 그래서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5-B죠. Find A 어떤, make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뭐 했다?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공상과학 영화가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치? 원래 할아버지 차 타고 오면 졸리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치?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잠 오는 가루를 뿌리고 했지. 공부 열심히 해. 이러셨겠지? 그치? 가이씨! 이런, 전화 막 하는 거지. 왜 막, 이러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하. 그 다음에 The parents named their child Emily. 누가 뭐 했답니까? The parents named 그렇죠. 누구를? their child 뭐라고? Emily라고. So their child was Emily. Emily. 근데 is Emily 해도 됩니다. Fact니까. So their child is Emily. 됐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들의 아이, 그 부모들이 아이를 에밀리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그 아이는 에밀리가 됐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5-,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다? 목적격 보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13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브라이, 자, get도 뜻이 되게 많으니까 짜증나는 녀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get A to do는 뭐라고 했어요? get A to do. 그렇죠. 뭐뭐 하도록 시키다.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 그렇죠.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뭐 get A 그냥 이렇게 하면 3명씩이 보고 A를 받다 할 거고. 됐습니까? 자, 캣이 무슨 뜻이었었냐? 브라이언이 뭐 했다? 갓 했다? whom? his brother. what? some stickers. 브라이언이 브라더한테 스티커를 좀 뭐 했다? 그렇죠. 갖다 줬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고? 사형식이고, 브라이언이 뭐 했다? 갓 했다. what? 그렇죠. 여기에 whom이 왔고 what이 왔는데 그것을 what을 땡겼다는 얘기는 뭐 형식 정한인 거죠. 그래서 뭐 his brother, his brother. 그런 얘기했죠. get a b는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get b for a 비슷한 뜻인 bring a b도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bring a b는 뭐로 바꿔 쓴다. bring b to a. 근데 종종 요새 for 쓰는 애들도 뭐 만나본 적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to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접종하고 있어요. 이번 2학기 때 문장의 형식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번에 뭐 대놓고 물었네요. 형식 다 따져라. 됐습니까? I asked Kevin to help me. 누가 뭐 했다면 I가 asked 했죠? whom? what? 그렇죠. 그래서 몇 형식? 5 형식이죠. 그렇죠. 뭐하고 똑같 5-ABC 중에 뭐? C.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구조? want A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ask A to do의 뜻이 그거니까 I ask Kevin to help me의 뜻은 내가 뭐 했다? 누구한테 뭐 해달라는 것을?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5 형식인 거죠.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 다음에 짝지어진 문장. I dropped my cell phone in the toilet. 누가 뭐 했대? I가 dropped 했다. what? where? 그렇죠. 망했죠. 됐습니까? 나는 내 저 휴대폰을 변기에다 떨어뜨렸다. 빠뜨렸다. 몇 형식이에요 이거? 3형식이죠. 목적어 하나 있고 나머지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영향 안 끼치고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니까 얘는 뭐다? 3형식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We help dad fix the bike.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We가 help dad 했대죠. 네. whom? 네, 네. what?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전거 고치 도와드렸다. 그래서 5-뭐? C의 몇 번째? 두 번째.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니까 fix 와도 되고 뭐 와도 된다? to fix 와도 된다. 됐습니까? 5형식이죠. 오케이. 답은 2번이네요. 짝지어진 문장 봤더니. 됐습니까? I saw Kevin and Eric playing card game. 누가 뭐 했대요? I가 so 했죠. whom? Kevin and Eric. Kevin and Eric인데 어떤 Kevin and Eric? Playing card game. 그렇죠. 나는 저 카드 게임 하고 있는 Kevin and Eric을 봤다. So Kevin and Eric were playing card games. 그래서 5-C의 세 번째죠. 맞습니까? 그리고 playing 대신에 아까는 fix, help 같은 경우에 fix도 되고 to fix 되지만 이번에는 playing도 되고 뭐도 된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to play는 안 된다. want A to do가 아니잖아요 얘는. 5-C의 1번 첫 번째 정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to do가 올 수 없는 두 번째 사역동사, 세 번째 지각동사 그 중에 하나는 준사역동사, 하나는 지각동사를 써서 동사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형식은 다 따져봐야 되겠죠. Please tell me the truth. 오케이. 명령문이죠. 뭐 해달래요? 제발 tell 해달래죠. 네. whom? why? what? what?
그렇죠. So I was the truth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얘는 whom, what 왔는데 여기도 whom 오고 what 왔어요. 누구에게, 아빠에게 무엇을 자전거 고치라는 거. whom 오고 what 온 거 맞는데 오형식이고 얘 whom 오고 what 왔는데 오형식이 아닌 이유는 얘는 So I was the truth가 아니니까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 얘를 땡기고 싶으면 Please tell the truth to me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m gave it to my sister and me. Mom이 gave it to what? Where? To my sister and me. 그렇죠. 엄마가 줬는데 그것을 나의 시스터와 나에게 주었다. 몇 형식? 3형식인 거죠. 4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렸다. To my sister and me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무슨 어로 돼버렸다. 목적어가 아니고 수식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목적어 몇 개? 한 개. 3형식이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형식이 아니고요. 같은 형식이 되고 싶으면 Mom gave my sister and me it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Give it to me 또 불러줄 필요는 없죠. Give me it 안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를 좀 이따 좀 해야 되겠네. He is a nice and friendly teacher. 몇 형식? 2형식이죠. 그는 또 nice하고 friendly한 teacher다. 그래서 여기에 a nice and friendly teacher가 무슨 어? 보호고.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그렇죠. 선생님이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형용사 nice friendly 있는데 얘들은 보호가 아니고 얘는 수식어죠. teacher를 보여주고 있는. 보호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He is a teacher다. 얘는 명사 보호죠. 형용사 보호는 아닙니다. He is nice and friendly였으면 그때는 형용사 보호겠죠. 그는 nice하고 friendly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the sun sets in the west. 누가 뭐 한대요? the sun이 뭐 한다? sets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몇 형식? 1형식. 태양이 여기에 set의 뜻은 뭐겠어요? In the west가 그렇죠. In the west가 서쪽에서니까 태양이 서쪽에서 진다. 선생님 지다는 lose 아닙니까? 헤이 제발 됐습니까? 태양이 달한테 진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진다는 이렇게 내려고 뭐야 그 호리전탈 밑으로 내려가는 거. 호리전탈이 뭘까요? 호리전탈. 지평선이겠죠. Okay. Bad words make me angry. 누가 뭐 한답니까? Bad words가 누구를 어떤 angry. So I am angry because of bad words. 그래서 몇 형식? 5형식. 5-B. Make 어떤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make 동사를 썼네요. 시제는 다르지만 My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 bracelet이 뭘까요? bracelet은 이거 팔찌 됐습니까? 오케이. So I was a pretty bracelet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예쁜 팔찌가 되었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입니까? 내 친구가 만들어줬죠.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예쁜 팔찌를. 그래서 몇 형식? 4형식. 4형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make 동사가 사용됐지만 make A 어떤? make A 2는 5형식이고요. make A, B도 있습니다. A를 B로 만들다. 얘들 전부 다 5형식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오케이. 너무 느린가요? 아니요. 됐습니까? 적당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15번 다음 사람. 오케이. 갈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그래서 my mother advised me more well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했습니까? 충고했죠. 누구한테? 나한테. 오케이. 드레스 웰의 뜻이 뭐겠어요? 옷 잘 입다겠죠? 네. 그러면 결국 완성되면 엄마가 나한테 뭐하라고 충고했다? 옷 좀 잘 입어라 라고 충고했다. 그러면 얘는 몇 다시 몇?
그렇죠. 5-C에 1, 2, 3 중에 1이죠. 뭐하고 똑같은 구조? 그렇죠.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고, Advise A to do는 A가 뭐뭐 하도록 충고하다죠. 그래서 얘는 dress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되겠다? To dress well 해야 되겠죠. Advise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그만 나에게 옷 좀 잘 입으라고 충고를 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shake를 집어넣으래요. I felt a tour dog in my arms. Okay. 그래서 아이가 felt 했는데 whom, what? The poor dog. 자, shake의 뜻이 뭡니까? 흔들다도 되고 떨다도 되고 뭐 흔들리다도 되고요. 흔들리다일 때는 지가 하는 거니까 자동사. 흔들다일 때는 무엇 무엇을 흔들다가 되니까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다 갖고 있습니다. 뜻은 change처럼 바뀌다도 되고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되고요. 그러면 뭐 in my arms의 뜻이 뭐예요? 품에서. 그렇습니까? 내 품에서. 그러면 결국 완성되면 뭐 the poor dog의 뜻이 뭐예요? 불쌍한 강아지. 네.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게 완성되면 나는 그 불쌍한 강아지가 어디서? 내 품에서. 느꼈다. 해도 되고 떨고 있는 강아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shake는 shaking도 되고 shake도 되지만 뭐는 안 된다. to shake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다시? 5 다시 C에 3. 무슨 동사? 느끼는 동사. 됐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애를 느낄 수도 있고 뭐뭐 하 느낄 수도 있죠. 이게 지각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도 있죠. so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들을 수는 없나? 떠는 것을 들을 수, 뭐 심하게 떨면 뭐 들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하여튼 이런 동사들, 느끼는 동사들이 감각동사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네 건 또 형식 따지래요. 네, I heard a talk on the phone. 누가 뭐 했다? Whom, her, what, talk on the phone. 나는 그녀가 전화 통화한 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5-C에 3. 됐습니까? 무슨 동사? 그래서 토크도 되고 투 토크도 되죠? 안 속네. 토킹도 되죠. 됐습니까? 전화 통화하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도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야 돼. 그래야지 좀 덜 졸지. 너 졸고 있었지 계속? 아닙니다. 오케이. 5-C에 3 지각동사. I bought my grandmother a book. 누가 뭐 했대요? Whom? My grandmother에게. What? So my grandmother was a book. 에 아니죠. 네. 그래서 몇 형식? 형식. 내가 할매한테 책 사드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할매는 책이었다가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call AB 하고 by AB 하고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건 공통이야. 하지만 by AB는 사형식이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책이 될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keeps his money safe in the bank네요. 누가 뭐 한대요? 네가 키우지 않다. What? 어떤 상태로? safe한 상태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다가? 그렇죠. 문장하면 문장의 뜻은 그는 은행에다가 그의 돈을 어떤 상태로 뭐 한다? 그렇죠. 그는 은행에다 돈을 안전하게 맡겨준다.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에요? 그러면 5-B. 그렇죠. 5-B죠. 그래서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면 so his money is safe in the bank. 똑같은 거죠. 그의 돈은 은행에서 안전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homeroom teacher asked us to clean the classroom. 여러분 학교 담임선생님 많이 하시는 거죠? 누가 뭐 했다? homeroom teacher가 asked 했다. whom? 누구한테? 우리한테. what? 무엇을 to clean the classroom 하라?
는 것을 물어봤다요, 요청했다요? 요청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보고 교실 청소하라 는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몇 다시 몇? 5-C-1. 뭐하고 똑같은 구조? Want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get A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found many people excited at the festival. 누가 뭐 했대요? Found 했죠? Okay, whom? 어떤 상태? Where? 그렇죠. At the festival은 수식어니까 문장의 형식에 상관을 주지 않고 결국 문장이 주는 뜻이 뭐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페스티벌에서 어떤 상태라는 것을 신이란 상태라는 것을 뭐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페스티벌에서 신이 났다고 신이 난 것을 알게 됐어요. 됐습니까? 뭐 우리말 해서 좀 어색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매정식이고 그럼 5형식이면 5-B죠. 뭐하고 똑같은 구조? Make A 어떤. 됐습니까?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녀석만 4형식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들 각각 틀리는 거 당연히 많습니다. 문자의 형식은 배울 때랑 실제 문제 풀 때랑 좀 다릅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거 하고 있어.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하면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바꿨어. 얘 대신에 비동사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시고 뭐 이게 5-뭐 A인지 콜 AB인지 make A 어떤인지 want A 두든지 make A 둔지 CA 두둥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힘들죠?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형인데 이거보다 난이도를 높여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 속에 틀린 게 두 개 있으니까 찾아서 골라라고 한 개 있으니까 골라라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거보다 좀 낮춰놨네요. 이걸 어색한 거 고르래요? 자, Juno looks sadly today. 벌써 틀린 거 나왔네요. What's the matter with him? 그래서 결국 A하고 B하고 뭐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A가 B한테 Juno가 뭐해 보인다? 오늘 슬퍼 보인다. 그렇죠? 준호한테 뭔 문제 있냐? What's the matter with him? 그랬죠? 오케이, sadly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되게 됐다? sad. looks 대신에 뭘 써도 문법적으로 같은 문장이 돼야 되니까 준호 sad today 해도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형식인데 잘못했다? 2형식인데 형용사 울자리에 부사 써서 틀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뭐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 표현 많이 씁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너 뭐 문제 있니?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him? 그럼 he got 했다. What? Where? 그래서 그가 수학시험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다. 됐습니까? 틀릴 이유가 없죠. 가시. 시제도 잘 맞았고요. 그래서 let's go out with him and make him feel better.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그랑 같이 그렇죠. 밖에 나가자죠. 외출하자입니다. 같이 나가서 그리고 그를 뭐 하도록 만들자. feel better 하도록 만들자. 됐습니까? 그러면 let는 뭐의 줄임말이고 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얘는 몇 형식입니다. let's go out with him은 몇 형식이다? 5형식이고 5-C C에 2번 무슨 동사? 그렇죠.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된다. 만약에 to go out이면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Let's go out이죠. Let, make, have, let 무슨 동사? 사역 동사. Help 준 사역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him feel better. 몇 형식입니까? Make him feel better. Make whom? Him. What? 그렇죠. 5-C. C에 2번 무슨 동사? 사역동사.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다? feel 오면 틀렸다. feeling도 당연히 안되고요. make A2죠. make A2 feel 동사죠. make him fee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쳐진 부분이 쓰임의 보기와 같은 것은 이건 to save인데요. 뭐 되게 많이 보던 구조가 보여요. 그렇습니까? My parents want me to save money. 그렇죠?
누가 뭐 한답니까? My parents가 whom, me, what 하는 것을. 두 부정사의 명사용법이란 말이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내가 돈 절약하기를 원하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일단 몇 형식이고? 5의 C의 1번.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그러니까 지금 5-A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였고요. 5-B면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다음 5-C면 목적격 보호가 뭐이고 싶은데 동사이고 싶은데 동사가 못 되는 거. 됐습니까? 동사가 연달아 접속사 없이 막 올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그게 to do일 수도 있고 do일 수도 있고 doing일 수도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다 이렇게 to save money에다 밑줄 꺼놓고 무슨 어인지 쓰란 얘기인 거잖아 이거. 그쵸? 이거 무슨 어야? 목적격 보어.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부모님께서는 내가 돈 절약하기를 원하신다. So 내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 So I will save money. 난 돈을 절약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문법적으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genius red, your promise, blue jeans. 뭐, 벌써 답이 보이는 것 같아. A difficult question. Okay. 자, 그럼 my classmate call Kevin a genius.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My classmate가 뭐 한다? Whom? What? 그렇죠. 나의 반 친구들이 케빈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천재라고 부른다. So, Kevin is a genius. 케빈은 천재다. 그래서 a genius가 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격 보호죠. O-A.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call AB하고 똑같은 경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답이 나왔네요. 목적격 보호 찾았어요. 그 다음에 his face turned red. 그의 얼굴이 빨개졌대죠. 그렇죠? 그러면 turned 대신에 was. 그럼 얘는 무슨 어? 주격 보호죠. 이 형식이니까.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아니죠. 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you must keep your promise. 너는 뭐 한다? must keep다.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몇 형식? 3형식인 거죠.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죠.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목적어가 하나 있으니까 3형식인 거죠. 일부는 뭐라고 써놓겠다? 목적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He will buy blue jeans for his son. 그가 will buy 할 거래죠. 네. What? Why? Why? 그렇죠. 그는 저 청바지를 왜 때문에 그의 아들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몇 형식 할 수도 있었는데 몇 형식 했다? 4형식 할 수도 있었는데 3형식 해놨고요. 밑줄 친 것은 무슨 어?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무슨 목적어가 앞으로 딸려 나왔다?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딸려 나왔죠. 그래서 얘는 3형식이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가 어차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얘를 순서를 바꿔서 he will buy his son blue jeans 이렇게 했을 때는 blue jeans를 보고 직접 목적어 앞으로 딸려 나온 his son을 보고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my teacher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my teacher가 뭐 했다? asked 했다 whom? 얘기해. what? So, I was a difficult question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려운 질문이었다가 아니죠.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셨다. 몇 형식? 4형식.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그렇죠. 직접 목적어. 지금은 4형식이기 때문에 직목, 간목을 써야 되겠죠. 앞에 있는 me를 보고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보기에 있었던 것이 want A to do 5형식이었으니까 call A B 5형식 목적격 보호가 좀 다릅니다. 목적격 보호가 뭐 명사는 맞는데 동사가 명사된 거고 얘는 원래 명사인 게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20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몽땅 다 고르래요. 근데 몽땅 다 고르라고 해놓고 뭐가 보입니까? 헬프가 보이죠. 그렇죠? I helped Miss White murder Korean food. cook이 다양한 형태로 와 있습니다. cook이.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도와줬는데 누굴 도와줬어요? 화이트 양을 도와줬죠. 화이트 양이 한국 음식 요리하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양이 한국 요리하 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완전 사역 동사라면 얘밖에 답이 안 되지만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도와줬다도 되고 는 것을 도와줬다도 된다. 그래서 얘는 오형식에서 C의 몇 번째 녀석이긴 한데 두 번째 녀석인 사역 동사이긴 한데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로 올 수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원투에이투두처럼 O-C의 1처럼 쓸 수도 있다. 원투에이투두처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쿡드 이런 거에 된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이거 시제일치입니다.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시제일치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얘기하랍니다. 그래서 My neighbor walked his dogs. I saw him.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뜻은 누가 뭐 했답니까? My neighbor가 walked 했다. What? 내 이웃이 그의 개를 뭐 했다? 그리고 I saw the neighbor.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이웃을 봤다. 이웃이 남자는 모양이죠. 그래서 힘이 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이거를 써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나는 누가 뭐한 그랬다. 왔다. 내가 봤죠? 아이가 뭐 했다? 소했다. 품. 오케이. 뭐 한, 워크 히스 독스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개 산책시키고 있는 이웃을 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형태는 워크 대신 뭐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될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요. 만약에 워킹 히스 독스가 있었다면 그것도 답이 될수 있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22번. 오케이.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이 같은 것을 따져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one of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 다수식으로 하는 거. 그냥 과거 시제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shows 해야 된다는 거. 살짝 얘기했고요. One of my friends showed me the photos.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One of my friends가 showed 했다. Whom? What? So I was the photos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 나에게 내 친구들 중한 명이 나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고 사형식 찾으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럼 1번 I got an A on the final exam. I가 뭐 했다? Got 했다. What? Where? 그래서 내가 기말고사에서 A를 받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 Where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몇 형식? 삼형식이겠죠. 됐습니까? What did you get on the final exam?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Don't let the boy run around.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무슨 조언이 있습니까? 그렇죠. 노키즈 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냅두지 마라? 누가 뭐 하? 뛰어다니는 것을. 그 남자아이가 뛰어다니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Don't let the boy run around. 그래서 몇 형식? 그렇죠. 그러면 5- 동사 왔으니까 C고, 그 다음에 사역 동사. 됐습니까? 원투에이 투두 말고죠. 원투에이 투두 말고. 그래서 make
have, let. 그리고 꼽살에 낀 help.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오케이, 그래서 5형식이 4형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답 나왔네요. I brought my neighbor some rice cake. 내가 뭐 했다? I가 brought 했다. Whom? What? Some rice cake. So my neighbors were some rice cake은 절대 될 수가 없죠. 내 이웃은 떡이었다. 아니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 4형식.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웃들에게 떡을 좀 갖다 드렸다. 자, 이거 형식 전환해서 some rice cake를 땡겼다. 그러면 뭐 my neighbors라 했죠? To my neighbors. 똑같은 의미로 뭘 쓸 수 있는데? 됐습니다. 그때는 뭐 my neighbors다? For my neighbors다. 됐습니까? 자, 형식. 답은 3번이고요. 그럼 나머지 또 아니야 뭐 사형식 할 수 있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get도 사실은 사형식 만들 수도 있죠. 뭐 let은 사형식만 못 만들지만. Okay, Dave bought the laptop computer. 누가 뭐 했답니까? 내가 못 했다. Okay, what? 컴퓨터를. 랩탑 컴퓨터가 뭐죠? 그렇죠. 노트북은 사실은 콩글리시예요. 그렇습니까?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그래서 랩탑 컴퓨터. 그래서 그렇다면 they bought the laptop computer는 몇 형식입니까? 아주 깔끔한? 그렇죠. 나머지 하나도 안 들어있죠. 수식어 하나도 없는 3형식. 그 다음에 인수 sent K-pop songs to his foreign friends. 그래서 인수가 뭐 했다? 했다. What? Where? His foreign friends. 그래서 foreign friends가 뭐예요? 외국 친구들이죠. 인수가 외국 친구들에게 그 K-pop 노래를 보내주었다. 몇 형식일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을 뒤로 to 붙여서 보내서 몇 형식? 3형식. 그러니까 인수 sent his foreign friends K-pop songs도 된단 말입니다. 그거였으면 얘가 답이 될 뻔했는데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해서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걸 뭐 골라 보랍니다. 야, 너 여기 있으니까 자꾸 좀 벌거친다. 나 저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어법상 your idea sounds great. So your idea is great. 그렇죠? 네 생각 정말 훌륭하게 들린다. 몇 형식이고? 2형식이고. 오케이. 뭐라고 했으면 틀릴 뻔했다? Greatly. 그렇죠. Greatly 라고 했으면 틀릴 뻔했다. 됐습니까? 멋지게, 멋진 great. 멋지게 greatly. 네 생각 멋지게 들린다. 멋지게 그러니까 greatly 해야 되겠네. 딱 깜딱. 됐습니까? Okay. The sky became cloudy. 네, 그래서 하늘이, 자, 그래프 그리겠죠. 그렇죠. 하늘이 점점 흐려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became 대신에 과거니까 the sky cloudy 해도 되는 몇 형식? 2형식. 틀린데 없죠. 뒤에 cloudy란 어떤 식, great란 어떤 식 잘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teeth hurt so badl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Hurt. 그렇죠. My teeth가 hurt 한다. So badly 하게. hurt의 뜻이 뭐예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그렇죠. 뭐 하는 것도 hurt고, 뭐 하는 것도 hurt라고 그랬어요. 때리는 것도 hurt고, 맞는 것도 hurt라고 그랬죠. 네. 그럼 아프게 하다도 hurt고, 아프다도 hurt죠. 네.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아프다. 그렇죠. 아프다죠. hurt의 3단 변신? 그렇죠. 그 얘기 왜 하는지 알죠? 여기 S 안 붙어 있으니까. 지금 몇 번째 녀석이다? 번째. 그렇죠. 내 이가 아팠다. So badly. 어찌 아팠대요? 매우 심하게. 맞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어찌 아팠다고? 매우 심하게 아팠다. 됐습니까? 매우 심하게가 하는 일은 아팠다를 꾸미고 있죠. 몇 형식? 1형식이죠. 내 이가 매우 심하게 아팠어요. 내 이가 뭐 안 좋았다가 아닙니다. 심하게 아팠답니다. 1형식입니다. 그럼 뭐 답 나왔네요. 됐습니까? 4번이네요. His words made her happily.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의 말이 made 했다. 누구를? her를. 어떤?
happy. So she was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오다시 be를 해야 되는데 make에 어떤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틀린 거죠. 그의 말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So she was happy. 그래서 그녀는 행복해졌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ne always keeps his body healthy. June이 뭐 한답니까? Keeps 한다. What? 어떤 상태로? So his body is healthy. 그래서 그의 몸은 건강하다. 그래서 오다시 또 비네요. Make A 어떠라고 똑같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healthily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문제 badly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 이빨 나쁘다! 내 이빨 나쁜 놈! 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심하게 아팠답니다. 자, 배들리를,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 배들리를 나쁘게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배들리가 나쁘게도 됩니다. 하지만 심하게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배드가 나쁘니까 배들리는 나쁘게겠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심하게. 매우 심하게 아팠다. My teeth. 안만 길어봤자. 네. 아이고, 눈치챘네. 됐습니까? 불규칙 공수형이었죠? 비 오는 소리가 막 들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올바른 것은 해놓고, 왜 고난도라고 했냐면, 밑줄 친 게 없잖아요. 됐습니까? 끊어있게 하나하나 하면서 따져봐야 되겠네요. Let me to show you something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게 해줘. 그 말이죠? 그쵸? 네. 오케이. 내가 하게 해줘. 뭐 하는 것을? 너에게 뭔가 보여주. 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뭐 좀 보여. 그러니까 may I show you something 이거예요. 똑같은 표현은 허락받을 때 may I introduce myself 해도 되고. 되고. Let me introduce myself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let me 동사 원형은 may I 동사 원형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허락받을 때 쓰는 거. Let me 동사 원형은 may I 동사 원형과 같은 표현이다.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오케이. 그럼 결국 이제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는데 내가 너한테 뭐 좀 보여주게 해줘. 내가 너한테 뭐 좀 보여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어야 된다? Let me. Show you something 해야 되는 거죠. Let 내버려 둬라. Whom, me 날 좀 내버려 둬. 뭐 하도록 너에게 뭔가 보여주. 됐습니까? 그래서 5-C의 2번이죠.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반만 사역 동사도 아니고 완벽한 사역 동사. Make, have, let.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rain made the ground wet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요즘 날씨죠. 누가 뭐 했다? made 했다. What? 어떤 상태로? So, the ground was wet because of the rain. 비 때문에 땅이 젖어 있었다. 그래서 5-B, make A 어떤이죠? 됐습니까?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ound the quiz show interest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 퀴즈 쇼가 재미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Find A 어떤이죠? 이거 Find A 어떤? 나는 퀴즈 쇼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 퀴즈 그거 재밌네.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Interest를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Interesting.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ing. The quiz show was interested냐, 이 녀석아? 퀴즈 쇼가 뭐 관심을 가졌냐? 됐습니까? 관심을 갖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얘는 make A 어떤 하고 똑같은 5-B, find A 어떤. 됐습니까? I found the quiz show interesting,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ed. 는 아니잖아요.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ing. 그 다음에 the coach advised me jogging every day. 됐습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누가 뭐 했다? The coach가 advised me. 했다. Whom? Me.
뭐 하라는 것을 매일매일 종행하라 는 것을. 그러니까 얘는 뭐? to 조그. 됐습니까? The coach advised me to jog every day.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5-C의 1이죠. 정상구조. want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get a to do. 그 다음에 Henry got them. got them? 못 봤네. Henry got them wait for him for an hou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Henry가 got 했죠. 누구한테 got 했어요? 댐한테. 그럼 이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get의 뜻이 많은데 Henry got them wait for him for an hour니까 이 get의 뜻은 뭐겠다? 그렇죠. 시켰다죠. 시켰다. 헨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 동안 그를 기다리라고 시켰다. 이 뜻이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웨이트가 아니고 to 웨이트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5-C의 1이죠.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녀석이죠. 선생님 시키자면 사역동사라면서요. 그래. make have는 사역동사야. help도 가는 사역동사고. 사역동사 회비 얼만데? 100만원인데. 헬프는 얼마만 냈다? 50만원만 냈단 말이죠. 그래서 준사역동사가 되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았구요. 오케이.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다들 잘 친 것 같은데? 오케이. 25번. 뭔가 틀렸으니까 좀 똑바로 고쳐달라. I heard someone to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I가 heard 했죠. whom? Someone, what? To knock on the door. 하, 언제?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렇죠. In the middle of the night이 뭔 것 같아요? 밤에. 그렇죠. 한밤중에 라고 하면 되겠죠.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밤에 한중간에. 한밤중에. 결국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걸 들었는데 언제 들었다? 한밤중이나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것을 들었다는데 들었다니까 들었다니까 문 두드리는 것을 들을 수 있어?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문 두드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 그렇죠. 누군가가 문 두드리 들을 수는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knock on the door. 문을 두드리고 있는 누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knocking도 되겠죠. I heard someone knocking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래서 얘니까 5-C의 3 이니까 do도 되고 doing도 된다. 단 얘가 이걸 할 때만. 됐습니까? 무슨 관계일 때 do 또는 doing이다? 능동의 관계일 때. 됐습니까? 나는 누군가가 두드려 맞는 것, 엄마한테 맞는 것을 한밤중에 들었다. I heard someone. 아니, 아니다. 난 누군가가 불리는 걸 들었다. I heard someone call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누군가가 부르는 걸 들었어, 불리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몇 번째 녀석을 써야 돼 여기? 세 번째 녀석을 써야 된다고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기 동사 원형이나 주인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뭘 따져라. 얘가 이걸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엔 make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make 참 많이 나왔죠. get도 많이 나왔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 중에 뭔지 형식을 따져보란 얘기인 거예요. 형식에 따라서 make가 뭐 무엇을 만들다 이러면 뭐예요? 삼형식이죠? 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로 쓰이면? 사형식. 사형식인 거고 A를 B로 만들어주다 하면? 5형식인데 call A, B하고 똑같은 거고 make A 어떤 하면? 5-B인 거고 make A 두면 시키는 거고 5-C의 두 번째 녀석 사역동사인 거고 형식마다 다 있네요. 몇 형식 빼고? 참 사실은 make는 이 형식도 돼요.
He will make a good president 하면 뭐냐? 뭐하고 똑같아? He will make a good president 하면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He will be a good president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make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형식, 1형식 빼고는 다 쓸 수 있네요. 자, 그래서 make의 뜻이 나머지 내 거 다른 것은 She will make you a great dancer. 됐습니까? 이거 누가 뭐 한대요? 쟤는 만들 겁니다. Whom? You. You what? A great dancer. So you will be a great dancer.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make의 뜻은 make 구조는 make a b인데 a를 b로 만들다. 그래서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목적격 구호가 명사니까 call ab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형식을 따지 make가 몇 형식에 쓰였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She will make you a great dancer. 그녀가 너를 훌륭한 댄서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너는 great dancer가 될 거야. 5형식. So you will be a great danc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makes his children feed the pigs. He가 뭐 한답니까? Makes 한다. Whom? His children. What? Feed the pigs.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아이들에게 돼지에게 밥 주라. 시킨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에요, 이거? 5형식. 그렇죠? 5형식이고, O-C의 2 사역동사. 계속해서 5형식이 연달아 나왔네요.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쯤 됐으니까 5형식 아니라는 걸,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인 것 같다. 됐습니까? 네. 그는 아이들에게 돼지 밥 줘! 라고 시킨다. 됐습니까? 그 다음 I made a little girl a pretty doll. 아이가 뭐 했다? Made 했다. Whom? What? A pretty doll. So the little girl was a pretty doll. 그렇죠. 아니죠. 몇 형식? 4형식이죠. 나는 그 꼬맹이 여자에게 예쁜 인형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 꼬맹이 여자애는 인형이 되었다는 아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답일 가능성이 높죠. 됐습니까? 5, 5, 4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her voice made me feel comfortable. Okay, feel comfortable이 뭘까요? feel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끼다겠죠. 됐습니까? 편안함을 느끼다. feel이.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한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만 따서 보면. 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 했다? her voice가 뭐 했다? whom? 뭐 하도록?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몇 형식? 5형식이고 그 다음에 동사 왔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렇다면 동사가 왔다면 얘는 무슨 동사로 쓰인 거다? 사역 동사로 쓰인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feel 오면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5형식에 동사가 목적격 구인데 to do가 올 수 없는 구조.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feel comfortable 하, 해주었다. 만들어주었다. 다음, their boss made them nervous. 누가 뭐 했답니까? their boss가 made 했죠? whom, them, how. 그렇죠. so, nervous. 그렇죠. 그들의 상사가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so they were nervous.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 긴장했다. So they were nervous가 되니까 so blah blah가 되니까 몇 형식? 5형식이고 nervous 같은 게 목적격 구호로 왔으니까 be, make의 어떤 이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형식 동사가 아닌 3번이 답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27번 4형식 문장은 3형식으로 바꾼 것 중 어색한 것은 자 이거 기계처럼 풀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꼭 뭐를 따져라? 받는 자 앞에 적절한 전치사가 사용됐는지를 따져야 된다 했어. 받는 자 앞에 됐습니까? 뭐 에스 니엔 오브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오브인데 뭐 포 왔네. 그렇죠? 알고 봤더니 엄마를 엄마에게 해야 할 질문을 나에게 했다. 뭘 보면 뭐 questions for my mom of me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문제를 내진 않았겠지만 I made a blind boy a special book. 누가 뭐 했답니까? 아이가 메일 했다. Whom? A blind boy. 에게 무엇을? A special book. 그래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뜻 알죠? 예,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무엇을 뭐 해주었다? 특별한 책을 만들어 주었다. 그럼 받은 사람이 누구야? The blind boy. 더 블라인드 보이 앞에 뭐 있으면 돼? For 있으면 되겠죠? 맞죠? 됐습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하면 니들이 이걸 답이라고 생각할까? 어색한 거 찾기입니다. 동그라미 안 한 걸 찾아야죠. A native speaker teaches us English. 누가 뭐 한답니까? A speaker가 뭐 한다? Teaches 한다. 누구에게? What? 그렇죠. 그래서 원어민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Native speaker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됐습니까? 그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us죠. 그럼 us 앞에 뭐 있으면 돼요? to us 있으면 되죠.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can you show me your family album? 너 나에게 패밀리 앨범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렇죠? 그러면 받는 사람 누구야? me죠. me 앞에 뭐 있으면 돼? to. 있으면 되죠.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ask him a tricky question. 됐습니까? 나는 뭐 한다? 나는 원한다. 무엇을? 질문하는 것을. 오케이.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트리키한 퀘스천을. 트리키가 뭘 것 같아요? 오케이. difficult. 됐습니까? 나는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싶다. 저희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4번은 사용식 문장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거는 명형식 문장이에요. 삼형식 문장이죠. 이 문장 전체는 삼형식 문장인데 근데 이 어느 부분만 떼서 생각하라는 얘기냐면 이 부분만 떼서 생각하란 말이야. 이 문장을 보고 사형식이라고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 부분만 사형식의 일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문제를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건 사형식 문장이 아닌데 이 부분을 바꾼 거. 어쨌든 질문 받는 사람이 힘이죠. 그렇죠? 그럼 힘 앞에 뭐 있으면 돼? 뭐 있으면 되니까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Mom bought me a pizza for lunch. 그래서 Mom이 사줬죠? 누구한테? 오케이. 무엇을? 피자를. For lunch는 자 by니까 for인 거 맞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네. 왜 피자를 사줬답니까? 왜 점심 식사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o me가 아니고 뭐 와야 됐다? for me가 와야 되겠죠. 여기 for 있다 이러면서 맞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사준 피자를 받은 게 누구란 얘기가 돼? 그렇죠. 점심에 받았습니까? 아니라 했죠. 그렇습니까? 약간 트리키하게 만들어놨죠. 살짝, 아주 살짝. 잠깐만. 뭐야. 어색한 거 맞죠? 선생님 잘못 내리지 않았죠? 선생님 뭐 정신이 없네요. 바쁘니까 막. 이제 문제 서수형이 왔습니다. 뭐 1번 문제는 칼질하랍니다. a new pair of shoes. 새 신발 한 켤레 네요. 그래서 뭐 사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 하라고 그러는데요. 누가? 시가 whom? what? 새 신발 한 켤레.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사형식, 삼형식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알았어. 그래. 일단 사형식부터 할게요. 네. 아, 1은 사형식이니까 맞네. 사형식부터.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시가 보트했다. whom? 네. what? a new pair of shoes. 됐습니까? 뭐야? pair of shoes.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 됐습니까? 시가 뭐 했다? 보트했다. what? a new pair of shoes. 네. 뭔 미? for me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새 신발 한 켤레를 사주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관로아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마음이 있고요. Need muffin told to bake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그렇죠. 엄마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말했어요? 나한테 말했죠. 그렇죠.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럼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머핀을 구우라고. 그러면 저 매정식에 이런 표현을 매정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호형식이죠. 그렇죠? 그럼 5 다시 뭐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한 거죠. 동작이죠. 그래서 뭐 시고요. 시 중에서도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그래서 몇 번?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뭐다? Tell A to 든 거죠. 시제 맞추면 뭐 Told A to do를 하란 말이죠. To do라고. Tell A to do. 그럼 누가 뭐 했다? 마음이 told 하였다. Whom? 미에게. 무엇을? To make muffins 하라는 것을. 됐습니까? Mom told me to make muffins. 됐습니까? 엄마가 나보고 To make muffins, tell A to do, want A to do, get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가 보이고 끝에는 in the market으로 끝났고 so가 있고 shop이 있고 제시카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내가 봤다. 그렇죠. 내가 봤다. Whom? 제시카를. 그렇죠. 제시카를 본 거죠. 제시카가 어떤 행동을 하겠죠. 네. 그렇죠. 뭐 하? 봤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쇼핑하. 됐습니까? 나는 저 제시카가 시장에서 쇼핑하. 봤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아이가 쏘 했죠. 훈. 제시카. 제시카 shop in the market. I saw 제시카 shop in the market도 되고 쇼핑하고 있는 제시카를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to shop은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자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make가 여러 형식에서 쓰이고 그 형식에서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고 Uncle Joe made his beef dish. 됐습니까? This beef dish. 미안. Uncle Joe made this beef dish. 누가 뭐 했답니까? What? This beef dish. 그렇죠. This beef dish가 뭐겠어요? 이 소고기 음식. dish가 접시라는 의미 이외에 한 접시 또는 1인분의 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 삼촌이 이 소고기 음식을 만드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들다고 사명식인 거죠. 그 다음에 Uncle Joe made me this beef dish. Uncle Joe가 made 했는데 whom? What this beef dish?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 와우. 되게 친절하게 썼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사형식이죠. 됐습니까? 수여동사고요. Uncle Joe made this beef dish for me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cle Joe made this beef dish for me. 저 형식 전환했죠. 됐습니까? made 했다. what이 왔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전치사 달고 왔으니까 사명식이죠. 사형식의 사명식 전환이고 for 정확정절하게 for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cle Joe가 계속 해주다가 귀찮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Uncle Joe가 뭐 했다? made 했다. me what cook this beef dish. 그쵸. 이번에는 니가 이거 요리해 라고 뭐 했다? 시켰다. 그래서 뭐 5 다시 동작이니까 C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니까 2번이죠. 그 다음에 make가 이런 뜻도 된다 했어.
Uncle Joe will make a good.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Okay, Uncle Joe will make a good father. 이거 무슨 뜻? 이거 무슨 뜻으로 쓰인 make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뜻도 됩니다. 될 것이다. 좀 더 느낌을 살리면 이런 뜻. make가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러면 묘정식에까지 쓰이는 거다. 이형식에까지 쓰이는 겁니다. make가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전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두 개 찾아서 고쳤어라. It's very cloudy outside. Come over here.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ly. Okay. 그래서 It's very coldly. cloudy라고 읽었네. 이딴 게 어딨어. 됐습니까? 이 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는 부사가 아니고 뭐다? 형용사나 명사가 해야 된다. 밖이 매우 추워. 뭐 이런 이슬 보고 비인팅 주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아무 뜻 없는 얘. 밖에 매우 추워. 이리 와. Come over here. 누가 뭐 할 거사? This blanket will keep 해줄 거다. 누구를? 유를. 어떤 상태로? So. Warm thanks to this blanket. 그래서 넌 따뜻해질 거야. 이 블랭킷 덕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warmly가 아니고 warm이다. 그래서 5- 목적부호가 어떤 시니까 be죠. make의 어떤, give의 어떤. 어떤 시 자리에 어찌시 써서 틀렸다. 됐습니까? You will be warmly가 아니잖아. You will be warm. 따뜻해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부터 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A, B, C, D, E 중에서 다음 문장과 형식이 같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지금 와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네요. 지금 이제 몇 문장의 형식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총 열 문장의 형식을 분석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네요. 총 열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를 뭐 전치사를 이용해서 다 벌써 이 말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이겠다라는 감이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느 정도 많이 하다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무슨 문장이었지? 아 A구나. A가 그래서 We usually give our friends nicknames니까 그쵸? 사형식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We가 usually give 한답니다. 우리가 보통 준대죠. whom? our friends. what? 그렇죠. 우리는 보통 친구들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는 얘기인 거죠. we usually give our friends nicknames. 그럼 이거 뭐 바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썼으면 받는 사람 앞에 to our friends 한번 했죠. we usually give what? nicknames. more my friends to be on to our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give는 to 쓴다라는 거. 자, 이제 한 문장 밑줄 친 것들은 일단 여기에 이제 형식도 적어야 돼. 이거 4라고 써면 되겠네요. 4형식이다. 밑에 3형식으로 바꿔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 2, 3, 4, 5 중에 4형식으로 보란 얘기고요. 이건 나중에 하겠고요. 일단 내용부터 My friends call me Michael Jackson. 누가 뭐 한다? My friends가 콜 하죠? Whom? What? So I am 마이클 잭슨. 뭐 그렇다고 내가 마이클 잭슨은 아니지만 비슷한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마이클 잭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다가 며칠이라고 쓰면 돼? 5라고 쓰면 되고 A죠. 됐습니까? I have curly hair. 내 초등학교 때 별명이 생각나네. I have curly hair. 나는 뭘 갖고 있다? 곱슬머리라고. 됐습니까? Also, I sing and dance well. 됐습니까? 또한 나는 뭐 한다? 나는 노래하고 춤추죠. 어떻게? 잘. 묘정식입니까? 일형식. 그렇죠. 누가 다 빼고 나면 well밖에 안 남았죠. 어찌시죠. how에 대한 대답이고 부사죠. also도 뭐 필요 없습니다. 형식에는. 오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고 일형식이에요. 나는 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놓고 글의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글을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내가 곱슬머리인데다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별명이 마이클 잭슨이다. 어떤 뭐를 잡아서 별명을 짓고 있는 겁니까? 어떤 특징이죠. 특징이라든지 또 유사점 이런 것들을 읽어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there are nicknames for places too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갑자기 얘기가 누구한테 붙은 닉네임으로 바뀌고 있어? 그렇죠. 어떤 고유명사들에게 붙어있는 고유명사 중에서도 어떤 장소의 별명들에 대한 얘기를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뭐를 위한 뭐도 존재한다. 장소에 어울리는 닉네임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 뭐 장소에 어울리는 닉네임도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를 드는 내용 예시를 드는 내용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어? 뉴욕. 됐습니까? New York is the big apple. 뉴욕의 별명은 뭐다? 그렇죠. 왕사가라입니다. 뉴욕 별명은 왕사가다. Paris is the city of light. 파리는 뭐다? 밤의 네? 나이트? 빛의 도시다. 됐습니까? 근데 파리 별명의 빛의 도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저 뭐야 가로등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프랑스 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밤에 나가 노는 걸 권장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빛의 도시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 is the Valentine State. 아리조나라는 도시도 있겠죠. 아리조나의 별명은 뭐다? 발렌타인 스테이트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도나 또는 나라 국가라는 뜻도 있어요. 아리조나는 별명이 발렌타인 스테이트다. 뭐 발렌타인이면 뭐 그 아저씨 알죠? 아저씨는 모르는 건 아닌데. 뭐 그날은 알죠? 그쵸, 초콜릿 주고 받는 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se nicknames have interesting origins. 그래서 origin이 뭐예요? 출처 근원 이런 뜻이죠. 출처 근원. 그래서 이러한 별명들인 뭘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처음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가 흥미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일단 형식 따져야 되니까 누가 뭐 한다? 디즈니 닉네임즈가 have 한다. What? origins를. 몇 형식? 삼형식. 삼형식. 삼형식이 제일 머뭇거리네. 됐습니까? 오케이. 흥미로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리조나 became a state. 누가 뭐 했답니까? 아리조나가 state가 됐대죠? 네. When? On? February 14th. 그렇죠. On February 14th. 2월 14일 날 어떤 그 주로 승격됐다. 뭐 우리나라 지금 읍이 면이 되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군이 시가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조나가 그때는 state가 아니었는데 state격으로 승격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월 14일이 무슨 데이야? 발렌타인 데이니까. 그래서 별명이 발렌타인 스테이트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e night lights of Paris are bright. 그래서 누가 어떻다? 파리의 night light가 어떻다? 밝다. 됐습니까? 이거 몇 형식입니까? are bright니까? 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식은 숫자로 이렇게 써놔야 돼. 이 사람, 이 문제 푼 사람 누구지 몰라도 천재일세. 몇 형식인지 써놓지도 않았네. 오케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거 써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The ship will sail along the coast. Along이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그럼 along the coast는 coast를 따라서겠죠. 그럼 coas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변, 해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분석해보면 누가 뭐 한대요? The ship will sail. Where? Along the coast. 그래서 그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along the coast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몇 형식? 1형식이죠. 됐습니까? 그 배는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할 것이다. 어디? 어디로 해요? 해안선 따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coffee tastes very sour. Sour가 뭔 뜻이에요? 신. 신, 새콤한. 됐습니까? 그러면 이 커피가 어떤 맛이 난다? 매우 새콤한 맛이 난다. 그러니까 몇 형식? 2형식이고 taste 대신에 is. This coffee is very sour.
정답. 오케이. 선생님이 어떻게 형식을 분석하는지 어떻게 끊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틀린 것들은 왜 웜리가 왜 틀렸는지. So you will be warm이니까. 됐습니까? She always wears blue jeans. 누가 뭐 한다? 그녀가 always wears on the what? jeans. 그래서 그녀가 늘 청바지를 입는 데죠. 매정식. 됐습니까? 3명식. 그 다음에 he showed us his new camera. he가 showed 했죠. whom? what? so we were his new camera는 아니니까 사형식. 됐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그의 새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Jack found the information useful. so information was useful. 그렇죠. Jack이 found 하게 됐죠. 누가 얻었다는 것을 그 인포메이션이 유스풀하다라 는 것을. 됐습니까? 잭은 그 정보가 유용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 5형식. 5형식이면 옆에 알파벳 붙여야죠. 유스풀 보고 비. 유스풀 어떤? 유용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5형의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냐면 잭이 뭐 했다? 잭이 파운드 했다. 그 정보가 유용하다라 는 것을 the information found 쳐다보고 was useful 해도 똑같은 뜻이라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없어졌어요? 대시 사라졌고 이거는 몇 형 뜻은 똑같은데 Jack found the information useful이냐 Jack found that the information was useful이냐 뜻은 똑같은데 지금 이건 몇 형식이에요? 3형식. 3형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식 다 분석했으니까 이제 숫자 맞는 것끼리 맞춰주면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1이라고 쓴 녀석을 찾으면 C네요. 그 다음에 2라고 쓴 녀석을 찾으면 E네요. 그 다음에 3이라고 쓴 녀석을 찾으면 D네요. 그 다음에 4라고 쓴 녀석을 찾으면 A네요. 그 다음에 5라고 쓴 녀석을 찾으면 B네요. 오, 뭐야, 잘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의 시간. 얘는 왜? 얘는 왜? 얘는 왜 할 준비 됐나요? 네. 벌써 됐어요? 됐어요. 문제 풀이하면서 했나요? 생각해놨나요? 네.